최완의 귀전 명사. 귀전 명사를 듣고 백팔백을 한 지 두 달 됐다고요. 일산에 사는 동생 권유로. 그래서 가족의 딸이, 아, 저희 딸이 작가겸 영국에서 교수가 꾸미를 하고 해주셨어요. 영국에 딸이 있고. 네, 영국에 딸이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죽기 직전을 한 네 번 정도 뭐를 갖고, 어떻게 제가 삶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힘든 삶을 사셨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잠도 못 자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뭐 여러 가지 등등 항암한 지도 한 2년이 됐고, 원래는 기독교인입니다. 네. 근데 절에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냥 절에 머무르려고 했는데 어찌하다가 이제 밖에를 나왔고요. 네, 계속 3년을 절에 살다가? 네네. 수행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고승, 최고의 우리나라에 어떤 나는 그런 한번 그런 분을 만나보고 싶다. 네. 아, 제가 그 듣고 싶어 하는 바로 그 고승이 최완님인 거예요. 무엇을 고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그걸 찾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찾는 분이 최완님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봐주시면 그렇게 되겠죠. 뭐 지금 제가 당신이 보는 그대로의 제 모습이 그 모습이라면, 당신의 상이 제 모습이라면 그렇게 저도 보이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수행을 또 하셨고, 오랫동안 마음 공부도 하시고, 절에 가서도 절대 우상 숭배 절하지 않고 그곳에 또 찬송가를 부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마음의 상이 있으시네요. 훌륭합니다. 훌륭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거 우리가 중도라고 하죠. 중도. 중도라고 하고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이라는 게 여러분 중간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좀 중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용.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중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우리가 보면 뭐 나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뭐 중령, 뭐 중간을 지킨다 이런 게 중령이 아닙니다. 중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우리가 말이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든, 결혼할 때든, 아니면 직장을 선택할 때든, 어떤 기로에 서 있어도 어떤 내 마음의 결정권은 오로지 나한테서 나오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그때 그 현시점이 절대 내가 선택하는 기준에서 옳다 나쁘다고 결정 지으면,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돌아서서 그 선택이 100% 다 좋은 선택일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존재를 만나고,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선택을 했던 사람의 장본인은 반드시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인연이 바로 내가 지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고, 인연과라는 표현합니다. 인연 지어진 대로 과가 온다. 그러니까 과보가 온다. 과보는 좋은 과보일 수도 있고, 선업일 수도 있고, 불선업일 수도 있고, 이제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만 이렇게 좀 알아놓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온 게 아니라 내가 끌어당긴 게 반드시 알아야 해요. 자,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류마티스가 있고, 절에 가고, 수없이 많은 생활하면서 마음도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명상을 만나고 저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머리가 텅 비고 아프지 않다는 거 왔을 때는, 그걸 그만큼 당신이 지금까지 수행을 해온 결과라는 거예요. 제 때문이 아니라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스승은 주옥 같은 소중한 제자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그런 제자가 오면은, 그런 열심히 수행한 제자가 오면 그것만큼 더 큰 복은 없어요, 스승. 그러면 그 제자한테 다시 배우는 게 스승이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10년, 20년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하면서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보고 보고 듣고 보고 보고 듣고 한 게 그 나의 인연이 만들어져서 제가 당신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온 게 아니라 제가 당신한테 끌려 온 거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신을 스승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너무나 감사한 존재예요. 당신이 그렇게 부르면 제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형편없다고 하시면 제가 그런 존재가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이 바뀐다. 따라하세요.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이 바뀐다. 내가 보는 세상이 곧 나다. 내가 보는 세상이 곧 나다. 내가 보는 세상이 곧 현실이다. 내가 보는 세상이 곧 현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 나의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 나의 삶이다. 그렇게 오성을 찾고 간절하게 원하고 수없이 지금까지 수행 정정진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또한 내가 당신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건 이 청주에 오게 된 것도 당신이 끌어당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만큼 수행 정정진 하시고 지금 내 마음, 지금 생각하는 거 머리가 비고 잠도 안 자고 몸도 좋아지고 이런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온 길대로 여러분 존재의 대상들을 만나는데 저번에 꿈이 뭐였습니까? 위대한 보석을 만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 그냥 내가 서 있지만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당신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꿈꿔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어떤 꿈이 없고 어떤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바로 서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원. 뭐라고요? 서원. 서원을 발언한다고 하죠. 뭐라고요? 발언. 근데 그 서원 발언은 욕심하고 다른 게 채화님 꿈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욕심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이루어지면 불행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고 이루어져야만 행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진정한 발언이고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순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고 불행하다 생각하는 순간 내가 욕심에 차있고 아집과 집착에 들어가 있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꿈은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다라고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꿈은 계속 바뀌거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거든. 여러분의 생각을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근데 저분처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절에서 3년 동안 들어가서 연불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찬송 가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절을 안 두겠어요? 저분 대단한 분 아닌가요? 선생님, 저 선생님이 그 10년 보세요 여러분. 고성을 찾겠다, 깨닫겠다 어떤 마음을 낸 그렇게 정정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몸이 다르고 주파수가 맞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선생님과 맞다 보니 제가 이렇게 했죠. 그렇게 보시니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어떤 생각으로 어떤 소원을 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는 게 꿈을 끌어당기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아, 우리 딸한테 할 말 기도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 딸은 지금 영국에 계세요? 아, 영국에 계시면은 대학원 다니고 있으면은 내 딸은 외국에서 언제나 행복하게 있다. 그냥 내 딸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리고 내 딸이 외국에서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매일 절해야 돼. 지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말고 내 딸은 외국에서도 참 행복합니다.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하면 딸에게 엄마가 지금 대단한 기운이 있으니까 딸에게 좋은 기운이 고맙고 감사한 기운이 영국에서도 항상 당신의 딸에 가득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치환의 귀점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명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꼬리 올리세요.